그런데 전분의 호화가 자장면 그릇에 생긴 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소화효소의 역할은 여기 가지런한 이 전분들의 결합을 연하게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분 구조가 다시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속에 있던 물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분이 열려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부터 전분 분해 실험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비커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전분을 적당량을 넣어볼게요. 네. 물을 넣어서 섞어볼게요. 전분에 물을 넣으면 더 무거운 전분은 물 아래로 가라앉아요. 하지만 물에 섞은 전분을 가열하면 호화가 일어나면서 전분이 물을 머금고 끈적하게 변하죠. 자, 전분이 이렇게 걸쭉해졌어요. 선생님,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원이 자장면에 침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요. 이 중에 한쪽에만 아밀라제를 넣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호화가 일어난 전분 중 하나에 아밀라제를 넣고 잘 섞어줬어요. 자, 이 전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신기해. 아밀라제를 섞은 전분이 물처럼 흐물흐물 풀어졌어요. 희건 대형 그러면 다른 비커에 한번 따라 볼까요? 네. 아밀라제를 섞은 전분을 다른 비커에 옮겨 담아봤어요. 아밀라제를 섞지 않은 전분도 다른 비커에 따라 보는데요. 물처럼 쪼르르 흐르는 모습과 덩어리져서 잘 쏟아지지 않는 모습. 둘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호화된 전분은 아밀라제를 만나 크기가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돼요. 이 과정에서 물을 붙잡고 있던 힘을 잃고 이제껏 머금고 있던 물을 밖으로 내보내죠. 때문에 물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모든 사람한테는 침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애들 짜장면에는 물이 안 보이는데 제 짜장면에만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거는 짜장면을 먹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네? 방법의 차이요? 자, 짜장면을 먹을 때 희건 대원은 어떻게 먹었죠? 저요? 저는 한 입에 많이 퍼서 다 집어넣어서 이로 잘라 먹어요. 그렇죠? 네. 여러 번 이로 잘라서 먹게 되면 네. 입안에 있던 침이 훨씬 더 면발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면발이나 소스 속에 들어있던 전분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많이 분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속에 있는 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희건 대원의 짜장면에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희건 대원의 자장면에만 물이 생긴 건 자장면을 자주 끊어 먹느라 자장면 속의 전분이 침 속의 아밀라제와 더 많이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침에 효소만 없었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물이 고이진 않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희건 대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걸쭉한 상태의 전분이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물처럼 풀어진 상태의 포도당이 소화가 잘 되겠어요? 물처럼 풀어진 이런 포도당이 소화가 더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입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없으면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밀라제가 전분을 작게 분해하는 건 소화가 잘 되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더 소화가 잘 된답니다. 오늘은 짜장면에 왜 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침 아밀라제와 효소 때문이었어요. 꾸러기 친구들도 이제 잘 아셨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목소리) 머리도 식힐 겸 놀이동산을 찾은 우리 대원들.
놀이동산 하면 신나는 놀이기구.